안녕하세요. 용인시 집순이 맘입니다. 저희 식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방 3개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고 짐이 많아지면 따로 드레스룸을 둬야 할 때도 있을 테고 또 손님이 오면 게스트룸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몄어요. 1공간 2 느낌이랄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첫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파트는 현관 공간이 여유로워서 한샘의 중앙 벤치장을 활용하여 세련되고 편리한 현관을 만들었어요. 앉아서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거울이 있기 때문에 외출 직전 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꼭 SNS 올라오는 유명한 카페에서 찍은 사진처럼 보이더라고요. 요즘 외부 먼지나 소음 때문에 중문 설치는 필수잖아요. 저는 한샘 프리미엄 슬라이딩 중문으로 실용성은 물론 디자인까지 잡았어요. 멋진 카페에 들어가기 전 설렘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에 중문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집 중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공간이 넓어 보인답니다. 저희 집은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복도 같은 곳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특색인데 그냥 둘 순 없죠. 한샘의 빌트인 거실장 중 낮은 수납장을 설치해서 여름에는 겨울 신발을, 겨울에는 여름 신발을 넣어놓고 있어요. 현관장이 모자라서 신발을 켜켜이 넣어놓는 게 정말 보기 싫었는데 수납장을 따로 설치하니까 정리도 용이하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을 딱 보셨을 때 드는 느낌 어떠세요? 마치 도서관 같지 않으세요? 거실은 우리 가족의 휴식 공간이자 아이의 공부방으로 꾸몄어요. 매일 100번 공부해라, 책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벽면을 한샘 슬라이딩 마그네틱 보드 앤 TV장으로 꾸몄어요. 요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어린이 도서관 방문하기 위해 교